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수용의 방법 이야기입니다. 수용의 방법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자기 노출과 경청 이것만 써뒀는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수용에 이르는 길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가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예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 요 두 가지인데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원. 제가 이제 수용과 지원 오늘 이렇게로 강의를 구분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려고 빼놔서 여기에서는 자기 노출과 경청만 지금 먼저 써놓은 거지. 실제로는 두 가지 요소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당사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수용이라고 하는 거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다. 그 도움이 되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노출.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한다는 거죠. 속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속상함, 괴로움 이런 걸 다 꺼내놓고 말로서 표현한다 하는 요거 이것이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이거든요. 소셜 서포트인데 사회적 지지다, 사회적 지원이다 하는 건 뭐냐면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지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품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의 지지 지원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죠. 다른 타인보다도. 그래서 누군가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지가 지 속을 다 겉으로 드러내 표현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아줘야 된다. 있는 걸 받아줘야 된다. 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힘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용의 방법에는 두 가지. 하나가 자기 노출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원인데 지금은 그 중에서 먼저 자기 노출과 경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했던 이야기잖아요. 경쟁사회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특성에서 경쟁사회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데 저는 지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병 이전에 하나의 조현 기질, 조울 기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저는 이 우리 당사자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자신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조현 기질이라고 하는 것과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잘못 키워서 발병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조현병 당사자들을 쭉 보면, 조울증 당사자를 쭉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적이거나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나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문제 부분이나 이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점들은 제가 볼 때에 원래 어려서부터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그걸 쭉 적은 거예요. 착하다. 앞에도 이야기 착한 애들이에요. 착하다. 착하다는 것이 양보한다, 비계산적이다,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이런 소리고요. 그다음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성, 단순성,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간다, 생각이 많다, 이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결함이냐? 아니면 차이냐 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을 때, 즉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는 이게 선순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을 때, 즉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에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자, 발병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시점에선가 악순환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제는 악순환이 너무나 심하게 돼서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세상살이에 못 버텼다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못 버티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악순환이 많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악순환에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단순히 발병하는 시점, 그러니까 발병하는 시점에 이미 악순환이 이만큼 진행돼서 발병을 했는데 발병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게, 그것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생물학적 붕괴가, 그러니까 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다시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심리적 붕괴를 가져오고 점점 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발병을 하고 나서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가 오고, 그러고 나면 그것이 다시 또, 여기에 제가 침습적 반출하고 쓰는데 조금 이따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 계속 침습적 반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심리적 붕괴가 심화되고 사회적 붕괴가 심화되고 또 그것이 병을 더 악화시키고, 이런 이 악순환 속에서 못 넘어오고 요 안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용어를 여기 따로 PPT를 제시를 안 해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PPT 제시 안 해놓은 부분 잠깐 보충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잖아요. PTSD라고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어떤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악몽을 꾸고 대인관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게 연상이 되는 장소에 못 가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 신경증, 전쟁 공포증. 그걸로부터 원래는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병사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 완전히 그 후유증에,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해야지만 진정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미국에 와 있는데도 계속 밤에 꿈을 꾸면 베트남 전투 상황을 꿈으로 꾸는 거죠. 그러고 막 어디 가서 조금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총소리인지 알고 막 무서워서 숨고 뭐 이제 이런 벌벌 떨고 막 이런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이 참전 후유증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PTSD라고 하는 개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강간 피해자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도 보니까 비슷한 그런 후유증을 겪더라 해서 성폭행,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된 게 지진이나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은 사람들도 그런 후유증을 겪더라 해서 점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는 어떤 커다란 자연재해라든지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 그 사건, 그 충격적인 사건을 외상적 사건이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니까 트라우마틱한 사건이죠. 트라우마가 되는, 외상이 되는 그 사건을 경험 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이후에 갔다 후유증에 시달리더라. 이것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1990년대부터 와서는 연구의 새로운 조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외상을 겪었는데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외상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장애로 빠져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때 본인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으로서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 극복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걸 극복하게 되느냐 해서 그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개념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외상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장하더라. 그래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상 후 성장하고 관련해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된 분야들이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도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후에 이제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해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탈북자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커다란 자연재해를 겪은 사람들도, 또 전쟁 후유증을 겪은 사람들도 결국은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해서, 이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니까 이게 외상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의 다양한 역경들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 또는 가정에 심각한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또는 뭐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사별했다. 뭐 등등 모든 이런 다양한 우리 세상살이에서의 역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외상 후 성장이라 하지 말고 역경 후 성장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역경이라는 이제 개념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경 후 성장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 꼭 끝나야만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역경 중에도 성장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더 온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 이렇게까지 이제 개념이 발전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과 제가 우리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의 리커버리 과정을 결합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장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용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쪽 정신장애가 아닌 분야에서는 외상,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정신장애가 아닌 분야에서는 이거를 통한 성장이라는데, 정신장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장애를 잘 극복하고 일어서는 현상이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수기라든지 경험담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분석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런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뭐냐면 리커버리라는 용어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회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기라고 번역해서 회복 또는 재기, 뭐 극복, 하여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전히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리커버리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사자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장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는 부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불안, 두려움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분노 단계, 그리고 심한 우울 단계, 그랬다가 수용 단계, 그랬다가 다시 이제 대응 단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 에드보커시, 그러니까 권위 공호 단계, 이렇게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제 강의에서도 또 제가 하나의 예로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폭력이 나오는 거, 화내고 욕하고 폭력이 나오는 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못해지는 것 같고 마치 병이 재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폭력이 나온다, 공격성이 나온다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과정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자기 주장적이지 못하던 애들이 비주장적인 애들이 주장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거칠게 처음 자기 주장을 안 하던 애들이 처음 자기 주장을 거칠게 그것이 나오는 형태가 폭언이고 폭력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 과정을 보자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죠.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것도 이러한 발병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문제를의 직면에서 개인이 대처해 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발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과 우리 당사자들 내지는 우리 가족분들의 성장의 개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침습 반추라는 단어인데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게 나와요. 침습적 반추가 뭐냐면 처음에 역경을 겪고 시일이 아직 얼마 안 지났을 때 몇 년 사이 정도일 때는 계속해서 생각이 반추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되새김질한다는 소리잖아요. 되새김질이라는 소리인데 생각이든 감정이든 이런 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밤에 꿈을 꿀 때에도 그게 떠오르고 낮 시간에도 그게 자꾸만 떠오르고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이게 이제 반추인데 이것이 침습적으로 처음에는 자꾸 온다는 침습적이라고 하는 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트루시브하게 침투해서 자꾸 들어오는 이런 되새김질, 생각의 되새김질, 감정의 되새김질 상태가 있는데 이게 침습적 반추 단계가 있고 침습적 반추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숙고적 반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숙고적 반추 단계에서는 저절로 뚫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역경을 통한 성장 단계로 나아간다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 침습적 반추 단계에 계속 빠져 있을 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침습적 반추 단계를 끝내고 숙고적 반추 단계로 넘어갈 거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역경을 통한 성장 연구에서 이 결국은 침습적 반추를 종료시키고 숙고적 반추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연구를 했을 때 그 두 가지 요인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지원 이거가 제공이 되게 되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침습적 반추가 빨리 끝나고 숙고적 반추 단계로 빨리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편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숙고적 반추는 이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쪽이죠. 그런데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소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한동안의 침습적 반추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침습적 반추를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빨리 촉진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자꾸 뚫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저절로 뚫고 올라오는 거를 촉진을 시켜주려고 하게 되면은 말로써 다 털어놓게 하면은 걷어내주는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털어놓게 하고 이것을 누군가가 잘 받아들여주면 쑥쑥 받아들여주면 이게 털어놔서 홀가분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과거를 다시 회상을 하면서 이제는 반성적으로 숙고적이라고 하는 건 되짚어서 내가
그 무렵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았을까라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건설적인 거를 찾아내는 이제 그 식으로 이제 반출을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반출을 하는 걸 숙고적 반출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역경을 통한 성장 이론에서는 결국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해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를 거쳐서 결국 성장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데 침습적 반추 단계에서 숙고적 반추 쪽으로 못 가고 이게 그냥 갈 때 우리 그때는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빠지고 침습적 반추 단계에서 숙고적 반추 쪽으로 못 가고 그냥 이 침습적 반추 단계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이제 외상 후 장애로 가는 것이고 PTSD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잘 털어내고 숙고적 단계를 숙고적 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외상 후 성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침습적 반추 단계에서 숙고적 반추 단계로 가는 거를 이것을 촉진시켜 주는 게 뭐냐? 두 가지다.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사회적 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자, 우리 정신장애에서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정신장애는 크게 보자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장애 이전에, 발병 이전에 이미 트라우마라는 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는 있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큰 충격이든 작은 충격이든 그게 쌓이면서 결국은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트라우마지만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발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다. 발병을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자체가 이게 트라우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한편으로 물론 세월이 필요하죠. 세월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자, 누구나 간에 다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간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여하이 이 시간을 좀 짧게 그리고 심각하게 겪을 걸 어떻게 좀 가볍게 겪고 지나가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자, 어차피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수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지만 수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그 문제들이 예전에 그렇게 괴롭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를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현재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용이 되었다는 건 현재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게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용이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그림이 제가 이제 그 역경을 통한 성장과 정신장애에서의 리커버리 개념을 같이 결합시켜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붕괴죠.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침습적 반추를 한다는 것이에요. 침습적 반추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과거 속에 사는 거죠. 어떤 자신의.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약간의, 현재의 상황에 약간 그곳에 자극, 그것을 환기시켜주는 자극만 있으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자기 혼자 있어도 끊임없이 이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기 방 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방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 상태는 끊임없이 침습적 반추가 작용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은 심리적 붕괴를 또 심화시키고 그 또 사회적 붕괴가 심화되고 그러면 다시 생물학적 붕괴가 더 심화되고 이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악순환 속에서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요 속에서 뱅뱅 돌고 있다. 왜 못 넘어가는가? 제가 볼 때 방해물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그럼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는 무지의 벽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속에서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벽이 쳐져 있어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벽이 어떤 벽이 쳐져 있느냐. 자, 부모의 잘못된 태도. 부모의 잘못된 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온정주의, 파터널리즘. 부모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자식에게 의사결정권을 맡겨주지 않는 것. 이거거든요. 자식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터널리즘이 최대로 잘못된 태도예요. 내지는 그것 이외에도 뭐 그 파터널리즘의 원인이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병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부모의 잘못된 태도. 그다음에 본인과 가족의 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이 없는 것. 잘못된 치료 관행.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제도 자체가 병원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이 온정주의 시스템이에요. 파터널리즘이. 의사결정권을 당사자들에게 주지 않아요. 전부 다 전문가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 파터널리즘인데 잘못된 치료 관행, 그다음에 정보의 부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이것의 한결같은 이것의 공통점 원인은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도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치료 관행,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병만 알지 이 병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병만 없애면 삶은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망상만 없애면 된다. 환청만 없애면 된다.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지. 그것만 없어지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잘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저희가 결합모형이라 하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고장났으니까 고장난 부분만 고치면 나머지는 다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그 가정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은 무지합니다. 전문가들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식이 폭넓게 알아야지 되는데 이것만 알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지의 벽이 있다. 그래서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하는 거예요. 이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하는 거죠. 무지의 벽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해물이 있는가 했을 때 네 가지 방해 요소라고 해서 요거는 맨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 자 온정주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온정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이게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 다음 방해물이 강압,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강압이라고는 강제적으로 뭘 하는 거죠.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약물 부작용과 증상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 요거는 써놨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전의 설명을 환기하자면 가족의 과업은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과업은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 당사자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자, 가족은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환경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자, 맨시니 등이 이야기한 네 가지 방해 요소는 이런 건데 맨시니 등은 세 가지 촉진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지지적인 인간관계, 또 하나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 그 대안적 그리고 공인된 치료법과의 접촉.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법 이외에 다양한 대안적 치료법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치료법이 우리는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입원 치료밖에 없는 실정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인된 또 재활 훈련이라든지 좀 더 폭넓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맨시니의 이야기인 즉슨
그 서비스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추가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앞에 제가 맨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온정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는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첫 번째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첫 번째 벽이라고 이야기,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제가 볼 땐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병으로부터 나으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관문이 이 관문이에요. 이 방해물. 이 방해물. 이 방해물은 앞에도 무지의 벽. 이 벽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벽을 넘어서야지 되는데, 이 벽을 넘어서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 어떤 용기? 말문을 여는 용기를 내야 된다. 그 이게 당사자들이 이 안에 뱅뱅 갇혀서 못 나오는 이유가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말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힘들면 힘들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이걸 원하면 이걸 원한다고 표현해야 돼.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고 그러니까 기회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문을 열어야 된다.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서 1차적인 방해물이라고 하는 게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인데, 즉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과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정보의 부재에서 무지의 벽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말문을 닫게 만드는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안 기울인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벽을 사회 제도적으로 없애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 강력한 벽이 쳐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주는데 부모도 귀를 안 기울여 주고 전문가도 귀를 안 기울여 주고 이게 우리의 지금 치료 관행인데 정부도 귀를 안 기울여 주고 치료 관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각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보자면 어찌되었거나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는데 있고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결국 본인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말문을 열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을 해야 돼. 병이 낫고 싶으면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입 딱 다물고 있어서는 병 절대로 안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비실비실하게 살 뿐이에요. 자기가 제대로 살 길이 없어요. 입 다물고 있는 한에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입을? 입을 열어서 내 감정 다 표현해야 돼요. 내 욕구 다 표현해야 되고 내 생각 다 표현해야 돼요.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간에 내 안에 걸 싹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보고 당사자들 병이 낫고 싶으면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당사자들마다 비밀 억수로 많거든요. 나는 이거 너무 쪽팔려서 이거 죽는 날까지 누구한테도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사는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 상당수 당사자들이 상담실에 와서도 못 털어놔요. 조금 요만큼 이야기하려다 말고, 아, 선생님, 그건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안에서 속에서 곰씁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곪아서 탈을 일으킵니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싹 끄집어내놔야지 돼요. 누구한테 끄집어내놓더라도 싹 끄집어내놔야 돼요. 말로 못 끄집어내놓으면, 말로 끄집어낼 사람이 없으면 글로라도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놔야 된다. 털어놓는다는 걸 저는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예를 들어 밑에 바닥에 있는 걸 싹 다 책상에 올려놔라. 그래야 정리정돈이 된다. 집에 방 안에 골방에 처박아 나는 거 싹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래야 방이, 집이 정리정돈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젖은 수건은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해요. 아무튼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다 털어놔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경청의 중요성이죠.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출을 잘하게 하려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노출과 경청은 서로 딱 맞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자기 노출을 열심히 하려 해야 되고
전문가든 가족이든 누군가는 그걸 열심히 들어줘야지 되고 이렇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들어줄 때 비판단적으로 들어준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비판단적이란 아무런 답이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야 된다. 그냥 그러냐 그러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네 생각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아주 둥둥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줘야지 되지. 말만 꺼냈다 하면 그건 네가 생각이 좀 부족한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등등 이렇게 되면은 이건 들어주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딱 열다가 말고 입을 딱 닫아버리게 돼 있죠. 판단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있다. 맞다 틀리다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을 입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단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답이 없어야 됩니다. 답이 없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망상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거 왜 고칠랍니까? 그냥 들어주면 나중에 지가 알아서 지가 스스로 고치는데 들어만 주면 지가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요. 환청 이야기도 들어만 주면 안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요. 밖에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쑥쑥 뽑아만 주면 쑥쑥 뽑아만 주면 안에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망상도 그냥 들어주면 되고 환청도 그냥 들어주면 되고 다 그냥 들어주면 돼요. 다만 제가 이제 그냥 다 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이때는 병원에 입원시키십시오 하는 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와해 증상이 나올 때 와해 증상은 들어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술주정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와해 증상도 때로는 들어줘야 되겠지만 와해 증상이 나올 때는 아 빨리 입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빨리 입원시켜서 약을 먹는 게 사실은 입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약이죠. 와해 증상이 생길 때는 무조건 약이 들어가야 돼요. 약이 들어가서 한 보름에서 한 달만 먹으면 와해 증상은 잡히거든요. 그래서 와해 증상은 마냥 들어준다는 게 적당히 들어주고 잘라야 돼요. 마냥 들어주면 이야기가 술 취한 사람 밤새도록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물론 와해 증상도 잘 들어주면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횡설수설하지만.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듣자고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 서로 간에 낭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망상환청은 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망상환청은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경청을 하게 되면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아 저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에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 되죠. 열심히 듣다 보면 뭐든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당사자들의 행동이. 저래서는 안 돼.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저래서는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초에 안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안 돼가 아니라 그래 저럴 수 있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내가 알아먹을 때까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생각하면 내가 못 알아듣겠으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뭐 어떠냐고 계속 우리가 더 질문할 거잖아요. 내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끈기 있게 들으면 결국은 내가 아하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저런 망상을 가지게 됐구나. 아, 그래서 저런 환청이 들리는구나. 아, 그래서 부모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구나. 아, 그래서 어쨌구나. 이렇게 내가 아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청을 잘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결국 공감이 되게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면 존중, 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경청은 더더욱 잘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경청이에요. 아무튼 당사자라 하여금 자기 노출을 하게 해야 되고 가족은 경청해야 되고 또한 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속에 갑갑한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가족도 자기 노출해야 되죠. 누구에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가족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다 털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좋은 데가 가족 모임이죠. 가족 모임에 가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실컷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도 속에 있는 건 다 자기 노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과 경청이 필요하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글쓰기 하셔야 된다는 거죠. 표현적 글쓰기.
글쓰기라든지 표현적 글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표현적 글쓰기 하는 방법이 다 소개가 되죠. 그냥 검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요약인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요점 정리인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은 전환점입니다. 수용 이전의 단계를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의 단계를 다시 일어서는 단계랍니다. 두 번째, 수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가족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수용을 촉진해 줍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것을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받아들여주면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가족들한테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이것도 가족들도 수용이 필요하죠. 가족들도 수용이 필요한데 이 수용은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면 내가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자기 노출해야 되고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에 이르려면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자기 노출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입니다. 자기 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노출을 꺼려하거나 자기 노출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체면의식이 강한 분들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분들일수록 이거를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정신건강시스템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기 노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지내며 탈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하지 않으면 앞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속에서 뱅뱅 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붕괴와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 그래서 일어나는 침습적 반추 속에서 계속 뱅뱅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줍니다. 가족, 전문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경청과 존중, 수용과 공감, 지지와 격려의 태도를 보이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됩니다. 이건 가족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가족분들도 다른 가족들이든 전문가든 또는 주변 사람 누군가로부터 경청과 존중을 받고 수용과 공감을 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가족분들의 수용도 촉진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일곱 번째, 자기 노출이란 말문을 여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노출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용에 이르게 합니다. 여덟 번째,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기능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주는 일입니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잘 촉진시켜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 해주는 거냐. 상담의 무조건 첫 번째 과업은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속 이야기를 실컷 그냥 눈치 안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실컷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그게 상담의 첫 번째 기능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이제 지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